아마도 폴드4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이북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폴드4 구매한 후 반드시 해야 할 설정 20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드4는 바 형태의 스마트폰에 비해서 화면이 크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에 대해서도 많은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더 밝게, 더 어둡게, 다이나믹 잠금화면, 컬러 팔레트, 카메라 용력 감추기, AI 지우개 등 이미 알려드린 것들은 S22 울트라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링크 나갔죠? 그리고 설명란에 챕터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보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빠른 설정창 구성입니다. 폴드4의 초기 설정을 막 끝내셨다면 빠른 설정창의 페이지가 두 페이지밖에 없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여기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숨겨진 아이콘들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두 추가가 되었다면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기본 설정 빨리 하기입니다. 성격 급한 분들을 위해서 설정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누르고 할 필요 없이 빠른 설정창에서 기본 설정을 어느 정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가볼게요. 자, 먼저 편안하게 화면 보기 글자를 눌러서 자, 여기서 ON을 시켜주시고요. 자, 하단에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면 시간 예약을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몰에서 일출까지 그리고 직접 설정을 선택해서 원하는 시간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크모드 역시 글자 부분을 눌러서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서 예약 시간에 켜기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일몰에서 일출까지나 직접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AOD도 글자 부분을 눌러서 ON을 시켜주시고요. 자, 여기서 네 가지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터치로 잠깐 켜기, 항상 켜기, 특정 시간에만 켜기, 새 알림 받으면 표시가 있는데요. 원하시는 것을 골라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켜기로 할 거고요.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밤에 조금 더 화면을 어둡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더 어둡게를 그냥 빠른 설정창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기능은 바로 켜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배터리 보호가 있는데, 자, 이것을 누르면 충전을 85%까지만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외부에 나가실 때는 배터리 보호를 풀고 100% 충전을 하셔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여기 더보기를 눌러서 빠른 설정창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밝기 제어가 있는데요. 항시 표시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료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한 번만 누르면 밝기 조절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미디어 페이지 끄기입니다. 먼저 홈 화면에서 두 손가락을 오므리고 좌측으로 넘기면 구글 디스커버가 켜져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좌측으로 넘겨도 넘어가지 않죠. 자, 네 번째로 태스크바 설정입니다. 폴드4에 새롭게 적용된 기능인데요. 앱을 사용할 때 하단에 상태 표시줄처럼 보여줍니다. 마치 윈도우를 쓰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태스크바에는 총 8개의 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앱스 화면에서 추가하고 싶은 앱을 골라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앱을 실행한 화면에서 다른 앱을 동시에 보고 싶을 때는 그냥 태스크바에서 앱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바에 없는 앱을 사용하고 싶다면 좌측에 앱서랍을 눌러서 선택해서 보면 되고요. 자, 우측에는 최근 사용한 앱을 보여주는데요. 필요 없는 분들은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태스크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맨 하단에 최근에 사용한 앱 표시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앱이 없어졌죠. 자, 다섯 번째로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입니다. 자,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현재는 멀티뷰인데요. 표준 보기를 누르게 되면 바 형태에서 보던 화면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된 크기로 볼수 있고요. 자, 하단에는 화면 크기 조절 바가 있는데요. 시력이 좋은 분들은 화면 크기를 작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어르신들 중에 돋보기 안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글자 크기를 조절하면 되는데요.
여기 중간에 글자 크기와 스타일로 들어가서 글자 크기와 그리고 글자를 굵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 편하게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돋보기 안경을 끼지 않아도 보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여섯 번째로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입니다. 자, 위메프 앱에 들어가서 보면 자,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나와서 그런지 화면 자체가 많이 잘려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S22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많은 정보를 보여주게 되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자,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으로 들어가서 여기 위메프 앱을 선택해서 16대 9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다시 위메프 앱으로 가보면 네, 이렇게 16대 9 화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방금 S22 울트라처럼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앱들은 일단 그대로 두시고요. 현재 폴드4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앱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하기입니다. 자,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앱을 사용하다가 커버 화면으로 보고 싶어서 화면을 닫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꺼지거든요. 자, 이것을 커버 화면에서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앱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 인터넷을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나와서 커버 화면을 한번 닫아 볼게요. 자, 닫게 되면 커버 화면에서도 네이버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덟 번째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팝업이나 분할 화면이 안 되는 앱을 강제로 되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자, 이렇게 CGV는 팝업도 안 되고 분할 화면도 안 되거든요. 자, 이것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먼저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서 실험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온 시켜주면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CGV를 한번 켜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상하 분할도 되고 좌우 분할도 되고 팝업 화면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아홉 번째로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입니다. 자, 이렇게 분할 화면에서 보면 여기 상단에 상태 표시 줄과 하단에 태스크바가 있는데요. 이것을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실험실로 들어가서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 보기를 켜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분할 화면을 보면 상단에 상태 표시줄과 하단에 태스크바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보려면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면 상태 표시줄과 태스크바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확실히 넓게 볼 수 있으니까 꼭 설정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 번째로 멀티 윈도우 메뉴 표시입니다. 자, 이렇게 앱 하나를 띄워놓고 사용하다가 멀티 윈도우를 사용하고 싶다면 드래그를 해서 하면 되는데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서 실험실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창에서 멀티 윈도우 메뉴 표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위메프를 보면 네, 여기 상단에 줄 같은 게 생겼는데 이걸 눌러보면 분할 화면과 팝업 창을 띄울 수 있는 메뉴가 나오죠. 자, 여기서 팝업 창을 한번 눌러보면 네, 이렇게 위메프 웹이 팝업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분할 화면으로 하고 싶다면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11번째로 밀어서 팝업 분할 화면인데요. 먼저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서 실험실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밀어서 팝업 화면 변경 그리고 밀어서 분할 화면 변경을 켜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두 손가락으로 좌우 어디에서 하든 분할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좌측에서도 이렇게 옆으로 밀면 분할 화면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서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밀면 역시 분할 화면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좌우 모서리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밀면 팝업 화면을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12번째로 앱 화면 나눠서 보기입니다. 이 기능은 쿠팡이나 위메프 그리고 옥션 같은 쇼핑 앱을 사용할 때 이렇게 화면 하나로 보면 불편하거든요. 큰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서 실험실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웹화면 나눠서 보기로 들어가면 여기 옥션 위메프 쿠팡이 있거든요. 이것을 모두 온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쿠팡 앱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선택하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메뉴는 또 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이거 신세계인데요. 이거 진짜 편한데요, 이거? 자, 위메프도 되겠죠? 누르면 자동으로 분할 화면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13번째로 플렉스 모드입니다. 폴드4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플렉스 모드이죠. 자, 이렇게 사용하다가 화면을 접으면 바로 플렉스 모드로 바뀌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이 마우스 기능이 있는데요. 마치 미니 노트북을 사용하듯 터치 대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앱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접기만 해도 좌측에 이런 모양이 뜨거든요. 이것을 눌러서 바로 켜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설정에서 모두 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위메프로 나가면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14번째로 캡처 뷰입니다. 카메라를 켜서 사진을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사진을 찍고 갤러리로 갔다가 다시 또 카메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여기 좌측 상단에 이 캡처 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찍게 되면 사진을 좌측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찍은 사진은 길게 눌러서 여기 공유 버튼을 눌러서 공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삭제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배 줌을 하면 줌맵도 좌측에 큰 화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망원으로 사진을 찍을 때도 편리합니다. 자, 15번째로 램 플러스 설정입니다. 폴드4는 램이 12GB 단일 모델로 출시되었습니다. 램 용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폴드4는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늘려놓는 것이 좋죠. 먼저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램으로 들어가서 하단에 램 플러스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용량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최소 2GB에서 8GB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램은 많이 설정하면 할수록 좋죠. 저는 일단 최대 8GB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껐다 켜야 되겠죠. 자, 16번째로 라이트 모드입니다. 라이트 모드는 현재 폴드4와 플립4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능인데요. 추후에 S22 시리즈에도 업데이트가 될 듯합니다. 자, 이 기능은 절전 모드와 조금 다른데요. 절전 모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절약을 위해서 AP의 성능 제한과 화면 밝기 등 최소한의 성능으로 기기를 구동하게 되는데요. 라이트 모드는 배터리 사용량과 온도 제어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게임을 할 때 정말 유용한 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Geekbench 5로 테스트를 해보면 좌측이 일반 모드이고 우측이 라이트 모드인데요. 성능 차이가 조금 생기기는 하지만 뭐 이 정도는 게임 플레이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성능은 다운된다는 말입니다. 대신 배터리 소모는 최소화 시켜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전을 하기 힘든 외부에서는 라이트 모드를 켜고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설정을 하려면 먼저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서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기타 배터리 설정이 있거든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사용 유형별 성능 선택으로 들어가서 라이트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17번째로 스마트 위젯입니다. 홈 화면에서 두 손가락을 오므리면 이렇게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위젯으로 들어가서 스마트 위젯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크기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추가가 있는데 추가를 누르면 자, 이렇게 홈에 바로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크기도 자유롭게 늘려줄 수 있고요. 화면 크기에 맞게 대왕 위젯으로 설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 위젯 하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길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위젯을 더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여기 위젯 추가가 있거든요. 자, S노트도 추가하고 그리고 유튜브 뮤직도 추가.
추가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다시 스와이프 해보면 방금 전 추가한 삼성 노트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 뮤직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플레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째로 동영상 밝기입니다. 아마도 넷플릭스나 티빙 그리고 쿠팡 같은 OTT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동영상 밝기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보면 어두운 배경이 나올 때 잘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거든요. 자, 이것을 설정하려면 먼저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서 동영상 밝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밝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동영상 관련 앱들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 없는 앱은 오프하셔도 됩니다. 자, 19번째로 키보드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폴드4로 넘어오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아이폰에서는 QWERTY 키보드가 기본 설정인데요. 갤럭시 폰은 천지인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천지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삼성 키보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맨 상단에 언어 및 키보드 형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메인 화면과 커버 화면의 키보드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모두 QWERTY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자, 만약 커버 화면에서 QWERTY 키보드가 불편하신 분들은 메인 화면만 QWERTY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바꾸고 나서 이렇게 커버 화면을 보면 QWERTY 키보드로 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메인 화면도 QWERTY 키보드로 바뀌는데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양쪽 손으로 빠르게 타이핑 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이 QWERTY 키보드의 크기가 작아서 불편하신 분들은 역시 일반에서 동일하게 크기와 투명도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뜨는 이렇게 위치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20번째로 이북 편하게 보기입니다. 아마도 폴드4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이북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복 이북을 이렇게 켜보면 큰 화면에 한 페이지만 보여주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눌러서 여기 하단에 설정해 보면 여기 가로 모드에서 두 쪽 보기가 있는데 이것을 ON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가로 모드로 바꾸면 네, 이렇게 넓은 화면에서 두 페이지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빅스비 루틴에 들어가서 루틴 추가를 누르고요. 자, 여기서 앱 실행을 선택해서 교복 이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고요. 그리고 자, 동작에서는 디스플레이를 눌러서 편안하게 화면 보기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서 자, 이름을 선택해도 되고요. 꾸며주시기를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완료를 누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교복 이북을 켜면 자, 이렇게 편안하게 화면 보기가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확인을 해보면 네, 지금 편안하게 화면 보기가 자동으로 켜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책을 보면 눈 보호를 할 수 있고 또 눈도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장시간 책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피로하겠죠. 자, 그리고 홈으로 나오면 자동으로 편안하게 화면 보기가 꺼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네, 이렇게 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교복 이북으로 들어가면 편안하게 화면 보기가 자동으로 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으로 폴드4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에 대해서 리뷰해 봤는데요. 설정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루지 못한 정말 기본적인 설정들도 많은데요. S22 울트라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을 보시면 되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어차피 비슷하기 때문에 설정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폴드4 정말 이번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활용성도 뛰어나고 성능 또한 최근 삼성에서 출시한 스마트폰 중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만든 영상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Z 폴드4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들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